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모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죠, 원래? M-O-D-E-R-N, 모던. 그것의 명사형은 모더니티라고 했죠. 새로운, 맞아. New, 새로운. 그리고 어느 시대나 자신의 시대가 새롭다고 느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강의 자료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썼는지 썼을 것도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 넣었다면 좋은 건데 안 넣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자료집이 많아서 자, 오늘 제본에서 받은 것은요, 강의 자료집이야. 그냥 뭐냐면 우리 지금 모던을 다루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문학 텍스트 비롯해서 사회과학 뭐 에세이 여러 가지 영상 자료도 나중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본 텍스트들이에요. 예를 들어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의 제1부, 원래 3부로 되어 있는데 3부를 다 복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작권에 위반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1부에 거의 다 중요한 모티프가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곡지로 다루는 그 디킨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원전 텍스트들을 쭉 우리가 훑어갑니다. 그래서 몇 개의 주제라고 했죠? 주제를 보면, 예를 다시 주차별 강의 계획 보면 산업화, 지금 강의록 4쪽입니다. 저라면 이 강의 자료집은 색깔은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헷갈리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하나는 강의 자료집. 오늘 받은 강의 자료집.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원전 텍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걸.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받으신 이 강의로 좀 큰 이 것은 거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 전문적인 해설이고, 예. 제가 단연간 강의하면서 만든 건데요.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고, 어디서 볼 수 없는 거. 제 의견도 들어갔고, 여러 중요한 문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해설이에요, 해설. 다시 말해서, 다시. 강의록은 해설이다. 뭐에 대한 해설? 오늘 받으신 강의 자료집에 대한 해설이다. 근데 강의 자료집에 안 들어있는 강의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구문명사. 한 20분짜리 영상 자료인데, 이걸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 메신저로 만들었죠. 예. 그걸 저는 주로 활용하는데 카카오톡 마음에 안 들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카카오톡 카톡 공화국이라서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써요. 텔레그램은 20년 전에 올린 사진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그 텔레그램은 그 클라우드에 서버가 있어요. 거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새로 사면 딱 다운받으면 다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들 카톡은 어떻게 돼? 잃어버리면 꽝 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 PC에 저장,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근데 텔레그램 최근에 좀 시끄럽죠? 예. 그건 저도 비난해요. 저도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성착취물이니 이런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기술면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깔끔해요. 일단 광고가 없다.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않는다.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다. 예. 그 두 개만 가지고 좋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은 가입을 하면 뒤늦게 내가 가입했잖아요. 그 전에 소통됐던 내용이 다 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카카오톡은 안 그렇지. 쫙 들어오면 뻘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서로 소통해왔는데, 그죠? 나는 이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다 떠요.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소외받을 일이 없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사용하는데
거기다도 그렇고 이 카톡도 그렇고 올리려면 좀 저기가 그 용량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영상 자료 같은 거 용량이 크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걸 사용해? 물론 컴퓨터로는 간단하지만. 지니 씨는 어떻게 지금 영상 자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를 같이 보여주고 싶, 공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영상? 네. 영화 다운받았어. 유튜브로 내가 올려요? 그럴 테나? 근데 그건 불법이지. 그지? 근데 여러분 이 강의 자료도 사실은 교육 목적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네. 여러 군데서 뽑았다 할지라도 제가 그 저작료를 내야 돼. 근데 강의용이면 예, 그게 허용이 될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그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그부터 읽어두세요. 소설이니까 읽기 쉽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주요 모티브가 다 나와있어요. 2장, 3장까지 있는데 1장만 읽어도 대충 보여요. 그래서 19세기의 상황을 디킨스가 보여줘요. 이거 리얼리즘 소설이에요. 리얼리즘. 리얼리즘이 뭡니까?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 그 19세기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전에 있었나? 없었을 거야 아마. 19세기는 사실주의 시대, 리얼리즘의 시대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리얼리즘이라는 20세기는 모더니즘의 시대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더니즘이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왜 그러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먹고 살면서 사는 일, 그다음 생존 이런 쪽에 너무 그 가열차게 투쟁하는 바람에 모더니즘적인 실험, 모더니즘은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 재현하는 그것이 강하게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 하냐면 모던이나 포스트 모던적 실험을 하더라도 독자들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뭐 이상해. 예. 누가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막. 예. 그래서 적나라한 사실을 드러내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저기 피지배 민족 그러니까 이런 그 순환사를 겪는 바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식민주의 다룬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읽었던 것, 알고 있는 것, 예? 경험한 것이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그 텍스트든 아니면 영상이든 모든 현상에 그게 공명을 하는 겁니다. 예? 오케스트라가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읽은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오케스트라가 그럼 빈약하잖아요. 그죠? 바이올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클라리넷 하나 있고. 그래서 땡땡땡땡. 그건 현악, 실내악곡이죠. 그죠? 근데 오케스트라가 저기 한 100명이 된다. 그러면 막 그 트럼펫이 있고 막 그 관악기, 현악기 막 그래서 어떻게 북도 있고 그러면 웅장하잖아요. 와, 제가 예. 그런 식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룬다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쓴 비유여서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읽는다는 건 텍스트만 읽는 건 아닌데요. 영상도 읽는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보는 것과 seeing과 reading이 달라요. 영상을 읽는 사람은 그거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각도로 본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혹은 문신력.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키워지느냐.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통해서. 나는 어려서 책 안 읽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일단 절망하셔야 돼. 절망. 네, 정말 무식하구나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공부만 해서 대리만족 받으면 안 돼. 자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가 슬프면 여러분 운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네. 너무 기뻐도 울고 사람은 감정이 지금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 감정이 이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수은 대신사 여러분들 금요일날 수업 들으시나요? 난 궁금한데 김영현 선생님은 책도 많이 썼어요. 그 최재우 일생 그다음에 그 최시영의 일생 등등을
강의를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몇 번 들었는데 저랑 제가 질문도 하고 막 그랬죠. 그 동학의 창도자인 동학을 1860년에 창명한 태어나기는 1854년 24년 그래서 올해가 탄생 200주년 되는 해고 10월에 행사가 있고 그 경전을 가로쓰기 현대어판으로 지금 두 달 동안에 죽는 듯이 막 대가 매달려서 3명 저 포함해서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제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아버지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계기만 줬을 뿐이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발견하면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에요. 뭐가 좋아서 막 미친 듯이 이제 달려들잖아요. 예. 물론 거기에도 슬프게도 조건이 필요해요. 사회경제적 조건, 즉 돈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북극에 꼭 가고 싶어 죽기 전에. 예. 근데 북극에 가려면 예. 일단 지식이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런 그 낮 황금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예? 지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걸 잘 활용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공부해야겠다. 아 그리고 어려운 시절 이건 소설이라며 19세기 소설이라며 그러면 달라들어서 읽어야죠. 자 수원 최저 이야기하다가 막 이거 툭툭 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익숙해지려면 저 사람 스타일이 뭔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성격을 바꾸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원 최저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절박함.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를 창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절박함 없이 나오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모토로 뭘 썼습니까?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 자득 되단 말가. 너희가 무슨 좋은 팔자라고 노력 없이 다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냐. 그거를 용담유사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안 된다. 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수은의 삶을 보면 정말 절박하고 나중에 우리가 벤야민 다룬다면 제 전공이 벤야민인데 왈터 벤야민이라는 유대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지식인이 있습니다. 지식인, 작가, 철학자.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벤야민은 가장 핫한 그 이론가 중에 하나. 저는 요새 철학자 이런 말 안 써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 시대가 막 바뀌어가면서 언어도 바뀌거든요. 예. 이제 문학인이 철학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예. 어, 여유 있는 사람이네. 그래? 뭐, 문학, 뭐, 예술 즐겼어? 뭐, 그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쉽죠. 그런 사람들. 예. 철학자라고? 어, 철학, 개똥 철학하고 있네. 바로 철학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이 사회가 자체가 절박한데. 그러니까 수은, 최재우가 절박한 게 아니라 수분이 살았던 그 시대가 절박했던 거예요. 네. 절박했던 거예요. 19세기를 밀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화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군도를 뭔가? 하여튼 밀란을 다룬 그 소재를 다룬 게 많잖아요. 네. 그 19세기는 그만큼 민중들의 삶이 팍팍했다는 뜻이죠. 네. 의외는 그 고관 대작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요. 네. 그 삼정의 문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외에서는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막 침탈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수은은 딱 들어보니까 아편 전쟁이 났대. 아 그럼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중국 옆에 붙은 적국지처럼 생긴 이가 우리나라 조선은 그냥 망하겠네. 그래서 순망지탄이란 말 써. 순망. 예. 예.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희리잖아요. 순망지탄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 나와요. 동경대전에. 그런 운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막 이 사건이 터지잖아요. 사건. 예? 갑신정변 뭐 등등. 그래서 동학난까지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임진왜란 때는 조정이 의병들하고 손잡고 승병들이나 왜적을 물리치한다는 건데 거기에 합의하고 죽자 사자 싸웠잖아요. 외놈들하고. 예? 근데 지금은 참 이게 1592년에 그렇게 싸웠는데 그로부터 300년 뒤인 1820년, 30년, 40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 왜냐? 동학의 전봉준, 동학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관군이 가서 예? 민보군이라고 들어보셨어? 관군,
민복은. 그다음에 일본을 불러들였어요.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 청나라가 들어오자 일본이 청나라 들어오는 걸 빌미 삼아서 다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경복궁까지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관군하고 일본군하고 합세해가지고 동학 민초들을 30만 명을 주겠습니다. 기관총으로 중무장 해가지고. 어디서? 우금치에서. 공주 우금치. 가보세요. 우금치 전적비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던을 지금 상기시켰습니다. 새롭다. 근데 어느 시대나 새롭다고 느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벤야민도 그걸 썼는데요. 자기 시대를 어떻게든 과거 시대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그러한 심리가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왜 있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발 좀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예. 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편안한 삶, 예. 그로부터 벗어난,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투영되면 어떻게 될까? 자꾸 밀어내려고 하잖아, 과거를. 근데 과거를 지워버리면 지워버릴수록 자기 현재도 불안해지죠. 예.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일종의 운명인데요.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게 전통과 그 모던이. 그래서 모던 이전의 사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 보면 프리모던이라고 했어요. 프리모던은 전근대라고 번역하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쓴다겠죠. 전근대적인. 그거는 아직 개화하지 못한, 발전하지 못한, 좀 몽매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닌데, 모던이 뻐기는 거죠. 뻐기는 거죠. 뭐 전근대적인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은 이따 살짝 나올 텐데요.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정해요. 우리는 모던을 아직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던의 끝자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제 포스트 모던을 강의하면 저와는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인 그러한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투쟁 개념이라는 뜻이죠. 투쟁. 예. 투쟁 개념은 뭐냐면 어떤 개념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것은 투쟁의 장소라고 했어요. 누가?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가. 예. 여러 그 철학적 의견들이 평화 공존하는 데가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싸우는 데예요. 예. 경험론과 실제론 뭐 등등. 예. 관념론과 유물론. 전부 싸움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옳다고 지금 우리가 판정하기 전에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 어떤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철학의 역사는 문제사가 돼요. 문제의 역사.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교양도 보면 이런 비판적 지식이 중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싸울수록 좋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이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을 인용하는데 A와 B라는 사람.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안 맞아. 그런데 그거를 평화롭게 인용하면 그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잘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제대로 봤으면 당신은 A 쪽이야? B 쪽이야? 이걸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게 병치시켜버리면, 너는 그냥 너하고 상관없는 어떤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설명만 하고 있구나. 그럼 너의 입장은 어디 있어? 에? 왜 아유? 너 당신은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입장이 들어있어요. 모더니티. 그래서 잘 보세요.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본주의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현대의 특징인데요. 풍요롭게 되고 역사가 진보할 것이고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거를 저기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참아라. 너들도 열심히 일해. 그러면 너들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식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다른 우리 말도 듣잖아요. 빈곤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흙수죠. 예, 금수저 이야기는 왜 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미 초기 조건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다.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두 의견은 대립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르주아적 모더니티는 진보, 풍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니까 19세기 산업화 이후로. 근데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그런 그 무산 계급화, 프롤레타리아트화, 빈곤화 이거는 또 무시할 수 없을 정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톤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카페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예. 너는 좋은 점만 보는데 사실은 그건 껍데기야. 그래서 또 반대쪽 이야기하면 너는 너무 비관적으로 봐 하면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더니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음에 다루게 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모더니티를 지옥이라고 봤어요. 예, 지옥. 이게 아주 신랄한 표현인데 이 말을 쓰면 또 버럭할 사람이 나오나? 네. 무섭네요. 그 지옥으로서의 현대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지옥일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서양의 이러한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서양 내부의 지식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같은 나라. 그래서 중국에서 베냐민이 처음에는 금지당했는데 나중에 풀렸어요. 그러면서 번역되고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자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베냐민이 수용돼? 베냐민이 서양 내부에 이런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환영한다는 거야. 와, 그럴듯하죠. 저는 번쩍 뛰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국이라 해서 서양을 다 내치는 게 아니라 예, 유럽, 서양 이거를 자기들의 이제 자존심, 자기들의 정체성, 예, 자기들의 그런 전통 이거를 막 지키려고 하면서 서양을 지금 빨아들이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런 입장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예. 베냐민은 사실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더니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도망가거나 어떻게든 방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아니면 억수같이 쏟아내리는 비 같은 거야. 예. 막 밀려오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더니티입니다. 모더니티는 여러분들을 밀고 나가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거기서 깔려 죽든 아니면 도망가든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하늘로 날아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대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시대의 운명이 쫙 밀고 나가.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 좀 길어졌네요. 제 강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텍스트를 읽고 파악해 나가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래서 디킨스의 소설은 가장 쉬워요. 근데 양이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재본비가 많이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화에 대해서 썼을 때는 12,000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후반부에 다룰 것까지 조금 넣긴 했는데 좀 전체를 잡으면 한 15,000원 돼야 하는데 지금 3만원이 넘으니까 두 배 된 것 같아요. 물가가 올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거랑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거는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제 강의 자료, 저기 강의록 있잖아요. 강의록에 설명을 조금 따라가면서 아니면 주제와 생각할 점이 있잖아요. 예, 주제와 생각할 점에 제가 질문을 던져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시면 최고. 앞으로 다룰 게 많은데 하나만이라도 건지세요. 하나만이라도. 디킨스가 근데 제일 좋아요. 처음에 다루기 때문에 19세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이미지로. 예, 19세기. 19세기에는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문화에 꽂힌 그 소설의 시대였고요. 그래서 흔히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예, 러시아에는 누가 있었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예, 이런 사람들. 예.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발자크, 예, 스탕달,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영국에는 디킨스를. 예. 우리나라는 그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조선 말기였어요. 그러면 궁중소설,
조금 이따 신수술이 나오는데, 혈인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 근데 서양은 완전히 이런 그 리얼리즘 소설이 전체를, 예, 포괄했어요. 그리고 이것마저 이제는 19세기로, 아니,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모더니즘 소설로 확, 예, 변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카프카의 변신, 어느날 그루브르 잠자가 깨어나는데 벌레로 변해 있었다. 예. 이런 건 내용 자체가 이미 으스스 하잖아요. 그래서 판타스틱하고 초현실적인 현실을 정치한 리얼리티, 리얼리즘의 글씨로, 저기, 그 문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환상적인 그런, 응? 꿈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리얼리즘 수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헛갈리죠. 예. 굉장히, 굉장히 독특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소설들, 이제 리얼리즘, 저기,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이상의 날개라든지 이런 걸 드는데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모더니즘. 예. 리얼리즘이 영향을 미쳤고, 전 리얼리즘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그 순환사, 예, 고통의 역사, 예. 그래서 태백산맥, 이런 게 조정래의 태백산맥, 그게 전형적인 리얼리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예, 중요해요.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더니즘은 좀 사치스럽고 그런 거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좀 슬프기도 하고,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좀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건데, 사실은 서양이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된 것도 보면 자기들이 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로부터 갈취해간 그것으로 해서 부유해진 거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오고 하면서 부유해졌잖아요. 그런,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예. 보면 그런 거 다 우리한테 갚아야 돼. 예. 근데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도, 예, 한일협정으로 다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 갑갑합니다.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조금.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는 이제 일단 나올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냥 가져왔을 뿐이고, 이게 모던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그림은 아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오게 된 배경 이야기했죠. 자, 어디선가 읽었는데 중요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하는 비유가 뭐냐면, 모던과,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의 그 대결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아주 정교한, 아주 기발한 그 이미지가 뭐냐면, 과거, 고대 또는 전통이라는 거인, 엄청난 그 유산을 넘겨줬잖아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게 현대다. 현대는 아직 지금 갓난아이예요. 지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으니까 더 멀리 볼 수 있죠. 예. 거인 덕분에. 예.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어디서 그게 많이 인구에 회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거인, 난쟁이, 현대 쳤더니 이게 나오는 거야. 푸생이 그림이. 그러면서, 아, 이거 신화 이야기거든요. 신화 이야기는 케달리온이라는 소년을 데리고 와서 지금 어깨 위에 앉아있죠. 예. 그 눈이 멀었어요. 지금 오리온이 눈알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헬리오스, 태양신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헬리오스 찾아가면 헬리오스가 다시 시력을 회복시켜준다는 그 말을 듣고, 예, 헤파이스토스라는 그 대장장이 신이 자기가 그 데리고 있는 그 일하는 애 조수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력을 찾게 되는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오는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케달리오는 이리가 저리가 막 그래서 길을 나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신화 내용하고 지금 말한 고대와 현대의 그 변증법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야. 단지 이 이미지가 뭐 그럴듯해서, 예,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 신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대가 시작한 시점은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이제 신중심의 중세에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예.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이 주체로 탄생하는데 제가 그 말도 했던 것 같아요. 1강에서 그 인간이 주체로 탄생하는 순간 인간의 그 주체의 몰락이 분괴가 해체가 시작된다. 근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뭐가 이게 창조적으로 나타났는데 왜 몰락한다는 거야? 그죠? 예. 왜 그럴까? 간단히 힌트만 주자면 인간이 이제 신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근데 인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성찰하고 이게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윤만 추구한다든지 효율성만 추구한다든지 뭐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도구적 이성이라고 그러죠. 도구적 이성으로만 막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 꽝 세상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태학적인 사유는 아예 없었어요.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 질서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 방만한 사고로 치달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몰락이 시작이죠. 그죠?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가 탄생했으면 그게 몰락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탄생했으면 좋은데 제대로 탄생 못했으면 그거는 이제 흉조예요. 흉조. 길조가 아니라 뭔가 지금 으스스한 일이 벌어진다. 4차 산업혁명이나 AI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이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재앙이었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건 쉽지 않아요. 깨닫는 건 쉽지 않아요. 독일도 그래요. 이게 여러 그 영주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300개 이상에. 그 늦깎이 국가라고 하잖아요. 통일이 늦게 됐어요. 비스마르크 시대 1871년에 됩니다. 근데 독일이 드디어 통일되자 예? 그러니까 프로이센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일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프랑스와 영국은 독립된 국가, 하나의 국가로 중앙집권 체제로 이미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독일은 뒤늦게 나라가 이제 갖춰진 거야. 통일된 거야. 그러자 니체 같은 이제 지식인은 절망에 빠지는 거야. 독일이 이제 정상이 됐다, 통일이 됐다 하자 이제 문화민족으로서의 이제 자부심은 사라지고 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가득 찬 바로 제국이 탄생한다.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지식인들 해안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문화민족으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토가 커지고 이제 정상이 되면 어떻게 돼? 다른 측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통일됐을 때 1989년에 예. 199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통일되는데요. 그거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3인당 같은 데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봤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지금 그 양상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남북 통일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상이 됐다 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우리가 정상이 되면서. 예.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다른 데 이제 신경을 안 쓰죠. 예? 유럽연합에 내야 할 기부금도 덜 내고, 막. 우리 지금 바쁘니까 지금 통일 이루느라고. 어쨌든 독일이 정상이 되는 것, 독일이 다시 이제 드디어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거 좋지 않게 본 지식인들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상이 됐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재앙의 시작인지 모른다. 지금까지는 분단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추구하고 문화를 추구하고 그런 어떤 성실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지 옛날 제국주의처럼 그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커지는 거죠. 욕심이 함께. 이해 되시나요? 예. 네. 우리도 그걸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남북통일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좋긴 좋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계급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이 북한 사람들은 이등 국민으로 전락해버렸죠. 예? 그 사람 말투만 보고 아 저 사람 평안도 출신이네. 그래가지고 예. 또 이제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하면 어떻게 돼? 지금이 나왔다 막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탄생 이야기하다가 주체의 탄생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은 이것도 이제 인간의 탄생, 인권의 탄생이 나왔었지. 인권. 그 전까지는 그냥
고대의 이제 부활인데, 그죠? 인간 중심주의. 이제는, 예,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신분제를 타파하고 인권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유평등, 예, 박애, 또는 이제 형제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1신분과 제2신분을 밀어내고 제3신분, 예, 시투아잉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합쳐져 있었어요. 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아직 연대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안에서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00년 뒤에 파리 꼬민에서 두 계급은 정면으로 부딪혀서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참혹하게. 예. 그것에서 파리 꼬민을 여러분 찾아보십니다. 꼬민이란 말이 꼬민이즘 그 의미가 들어있죠. 예. 파리를 민중들의 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기획은 그냥, 예, 짧은 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배계급이 가만 안 두거든요. 예.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심에 둔 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이제 Industrial Revolution. 예. 그야말로 혁명 중의 혁명이죠. 이게 모더니티의 시작으로 이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긴 해요. 그래서 아까 르네상스 15세기부터 지금 이제 19세기, 그 다음에 여기 20세기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산업화 과정에서 풍요, 엄청난 생산력 발달로 인해서 달라지죠. 우리 생활 환경, 우리 지각 구조도 달라진다. 이걸 이제 들여다 볼 거예요. 우리의 지각 구조가 달라져요. 벤자민이 보면 이제 충격 체험이 늘어나면서 이 이제 소요의 물화, 그 다음에 충격 체험, 이런 맥락이 사실은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야기들의 핵심인데요. 그건 차차차차 나오니까 미리 저기,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미리 읽어두시면 제일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 계급 갈등, 오늘날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양극화. 양극화는 그냥 듣기 좋게 표현한 거야. 듣기 좋게. 양극화의 진짜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썼거든요. 양극화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쓸까?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그러니까, 예. 불평등이 바로 계급 갈등이죠. 그러니까 막스주의자들이라면 계급 갈등, 계급 투쟁이란 말을 쓰겠지만, 예? 그냥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이거 갈등은 필요할 수 없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말로, 예, 불평등이란 말 씁니다. Inequality. 그래서 제1세기와 제3세기의 불평등, 제1세기 내에서도 불평등, 예, 뭐 거기서 인종 갈등까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의미의 모더니즘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더니즘은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이제 산업화의 영향 아래에서 예술과 문화 쪽에서 일어나는 그 모더니즘 운동, 현대화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그냥 모더니즘이라 쓰기도 하지만, 현대주의, 근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근대가 좋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근대화를 일궈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되게 모더니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세잔, 예,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술에서의 모더니즘. 그래서 이걸 심미적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에스테티슈 모더니즘, 모더네. 에스테티슈 모더네. 그래서 모더니즘 그 부류, 그러니까 입체파, 에서 시작해서 미래파, 야수파, 표현주의,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 그래서 1890년 후기인상파 무렵부터 시작해서 1930년이 끝나가는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이지, 예, 발발하는데, 그런 짧은 한 4, 50년간의 기간,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활발하게 사조가 교체되었던 그 시대 전체를 가리켜서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급진적인 부류를 아방가르드라고 부릅니다. 아방가르드는 전이라는 뜻인데요. 군대 용어인데 거기서 이게 유래한 거예요. 맨 앞, 어떤 군대도 맨 앞장서는 그 전위 부대가 있잖아요. 그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더니즘의 예술의 경향을 보면
현대화 과정을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 전통주의가 돼. 전통이 좋았다. 뭐 새로운 것을 모두 거부하는 거죠. 예. 따라가는데 부르주아적 모더니티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진보하고 있다. 풍요로워진다. 그런 것을 그 일종의 이데올로기인데 따라가지 않고 그 어두운 면을 계속 그리는 거야. 소외, 뭐라 이런 거. 아까 카프카 이야기를 들었죠? 카프카는 현대의 상황을 그리는데 아메리카라는 소설도 있어요. 예. 보면 아메리카라는 소설은 카를 로스만이라는 그 소년이 유럽에서 그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가지고 그 좌충우돌 하면서 미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로스만의.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 카프카의 장편 소설이 세 개 있거든요. 지금 말한 아메리카 혹은 실종자라고도 번역돼. 이 친구가 실종됐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종자라고도 번역하는데 데프 숄렌의 아니면 아메리카라고 좀 더 많이 번역됩니다. 그 사후에 발간된 미완성 소설입니다. 또 하나의 장편 소설은 소송이 있어요. 옛날에 심판이라고 하면 번역했는데 The Process. 예.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해. 어느 날 요셉 카는 은행원이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데 소송에 걸렸다. 누군가 자기를 밀고 했으니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아까 저기 변신처럼 변신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좀 으스스하죠. 어느 날 잠을 깼는데 자기가 해충으로 변해 있었다.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 카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설도 이제 사후에 발간된 성이라는 소설, 데어 슐로스. 예. 여러분들 프라하에 가보셨나요? 프라하에 가면 크라친이라는 성이, 높은 성이 보여요. 예. 크라친. 그게 그, 여기 성에서 말하는 그 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성에서 측량 기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 측량 기사가 카라는 인물의 청년인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좌충우돌을 하는 거야. 예. 그 성에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누가 자기를 고용했는지 그러면서 막 이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아메리카 소송 성 이게 3대 장편 소설인데요. 이게 모더니즘 소설이라면 왜 이렇게 으스스해? 그렇죠? 소송 같은 경우는 파시즘이 등장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치가 등장한 1933년이거든요. 예. 그 전에 한 1~20년 전에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치 때, 그러니까 파시즘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어느 날 갑자기 검거되고 체포되고. 예. 그래서 전체주의, 이거는 아까 풍요, 그 부르주아적 모더니티하고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파시즘은 왜 생겨났을까? 예. 파시즘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일당 독재를 가리킵니다. 근데 독일에서도 파시즘 현상이 일어나, 여러 나라에서. 독일에서 파시즘은 그 나치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치 정당, NSDAP에 나치오나소시아리스트시 파타이 도이치란스, 그 줄여가지고 NSDAP가 그 집권을 하면서, 그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쳐서, 예, 집권을 한 거예요. 누가? 히틀러가. 좀 무섭죠? 예. 강압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중들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 이렇게, 예, 전락할, 이게 역사가 퇴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풍요의 시대라면 전체주의는 뭐야? 토탈리터리스무스는? 토탈리터리언이 왜 생겨나? 그럼 한나 아렌트 같은 거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뭐 악의 평범성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체주의의 기원 뭐 이런 거. 그래서 20세기에서 폭발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계몽된 시대, 모든 것이 개화된 시대에 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끔찍한 전쟁이 다시 발발하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20세기에 두 번 일어나는데요. 바로 양차 세계대전입니다. 왜 그런 게 생겨나죠? 파시즘은 뭐고? 왜? 그러니까 모더니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또 현대성인지도 몰라. 왜냐면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그 작가 한 몇 년 전에 작고 했는데요. 폴란드 출신의 영국의 사회학자,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바우먼의 그 책 중에 홀로코스트와 현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그냥 이 어떤 우리의 그 국가, 이렇게 민주적인 국가가 발전해 가면서 아니면 산업화,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이 진행하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거야. 그러면 우리 미국은 그 파시즘을 겪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시즘 비슷한 걸 겪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파시즘 현상 전체주의거든요. 예, 파시즘은 20세기 전체주의죠. 이 현상과 이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탐구해야 돼.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보면 역사가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보해 가는 것만 같지는 않죠. 그죠? 뭐가 우익 포퓰리즘이라 하고 또 뭐 전쟁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아니 또 아랍에서도 막 전쟁이 났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예. 네.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가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막 갑자기 막 민중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막 중국 당국, 예? 관원에서 막 그 막 압살해가지고 막 2,000명이 죽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막 다시 폭발해가지고 다시 막 그 요동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전쟁이 끝났고 인간은 계몽됐고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인권은 다 보장됐고, 예? 왜 일어납니까? 이게 모더니티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모더니티, 특히 자본주의적 모더니티는, 그러니까 모더니티는 자본주의와 겹쳐 있어요. 자본주의가 아닌 모더니티, 자본주의가 아닌 현대를 우리는 겪은 적이 없어요. 산업화도 그렇게. 일부 에피소드적으로 겪긴 했어요. 러시아에서 잠깐 사회주의 실험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막을 내렸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 그 독재적인 형태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으스스해요. 예. 어떤 형태든 뭔가 그게 평화롭고 정말 평등하고 자유롭고 이런 체제를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가진 적이 없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자유의 시대예요. 무엇의 자유예요? 돈의 자유예요. 돈 있는 자는 자유로워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인간주의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 가능한가? 혹시 그냥 그건 위선이 아닌가? 둘러댄 말이 아닌가? 페이크가 아닐까? 착한 자본주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봉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예, 원래는 좋은 거야. 아, 성실하게 열심히 예, 근검 전력하면서 일하고 예, 적금 넣고 그러면 나중에 또 잘 살 수 있어. 그게 자본주의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슬그머니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아까 말했듯이 흙수저, 금수저는 뭡니까?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라며. 나는 이 세상 저기에서는 루저야.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는 왜 합니까?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까? 어렵죠? 저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해답을 마련해야 돼. 해답을 마련해야 돼. 서양은 굉장히 인간화된 그런 얼굴을 보이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체계적으로 다 긁어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 식민주의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 금융을 통해서 예? 뭐 석유를 통해서 뭐 AI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다 세계를 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적 모더니티라고 그래서 쓴 거예요. 부르주아가 아닌 모더니티를 우리는 지금 탐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부르주아적 모더니티는 뭐예요? 공리주의를 나중에 이제 이들은 표방합니다. 예, 혹은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리버럴리즘, 그 다음에 그 유틸리터리언이즘, 예, 공리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게 19세기에 막 우후죽순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풍미한 이념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든 뭐 경제학자든 뭐 심리학자든 할 거 없이. 예. 근데 저마다 이렇게 처방이 조금씩은 달라요. 되게 진단은 대개는 공유해요. 예. 이 사회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참 역설적인 상황이다. 소통 매체는 나날이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소통은 정말 빈곤해지고 있다.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은 되게 공유하는데 처방이 달라요. 처방.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처방은 즉 제가 그 벤자민을 강의하지만 벤자민을 다소 저와 뭐랄까 동일시한다 할까 그쪽으로 제가 끌려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벤야민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가르칠 것이지 왜 벤야민을 이라는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당신이 벤야민인 것처럼 이야기해 라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할까?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친 공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강의할 때 보면 그것과의 친화성 내지는 거기에 대한 공감 예. 거기에 대한 동일심은 아니더라도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강의 안 하고 말지 뭐 그렇죠? 예. 그거는 한두 마디로 비판하면 되지 근데 막 그 열성적으로 강의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벤야민주의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국인이고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 때문에 동학 이야기하고 조선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주의 이야기를 곁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강의를 하지만 저들의 부르주아들, 서양 부르주아지들이 이야기구나. 이게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양 추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반대는 저는 지금 세계 시민주의라고 보는데요. 예. 아니면 민주주의. 예. 하버마스도 한국에서 한 말 했어요. 통일보다 예, 시민의식이 먼저입니다. 그럼 시민의식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경고에 경고이기도 해.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그 대가로 통일의 메모에게 매달렸다가는 당신을 꽝 할 수 있다. 예. 왜 그럴까? 그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왜 하버마스가 그런 경고를 했을까? 우리나라에 그만큼 민족담론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하면 막 몰매를 맞을 것 같아. 네. 막 달려들어가지고 너 한국이냐 아니냐? 너 어디거든? 뭐 독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한국이거든? 그런 이야기는 독일로 가 저기야. 저도 그런 이야기 공격을 받았어요. 네. 여기는 한국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발을 들였나? 나도 한국인인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내치면 안 돼. 그 사람도 예, 인간으로서 그렇잖아요. 말할 권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떨까? 너 보마에서 왔지? 너 미얀마에서 왔지? 그 나라 가서 이야기해. 여기 문화를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차별을 하고.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합리성, 계몽,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계몽, 그렇죠? 미완의 기획, 그 하버마스가 한 이야기, 그걸 모더니티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더니티의 민주화, 이런 합리성, 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냥 기술이 현대화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의 참정권도 없고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각성되고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우리 손으로 일궈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립도 이루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부가 없습니다. 국부는 일제 저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3.1운동 뒤에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고문받다가. 그게 의암 손병입니다. 꼭 동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민족 대표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저 동학쟁이가 또 동학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역사예요, 이게. 우리 역사. 그리고 그 1910년 전후에
동학 천도교인이 300만 명이었어요. 그건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그때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20만 명이었어요. 예. 그때 조금 뒤에 원불교가 생기고 대순진리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동학 천도교 좋아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예, 으스스해요, 사람들. 그래서 거리를 항상 둬요. 예. 그래서 합리성에는 거리 두기가 있어요. 당신이 민족? 어? 민족주의? 그러니까 순수한 민족주의는 좋아. 근데 민족주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문제야. 근데 민족주의는 어디다 붙여도 이현열 비현열이야. 예. 그 귀에건 귀걸이, 코에 걸만, 코걸이. 그래서 민족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 근데 거기 뒤에서 그 겉으로 내세우면서 뒤에서 그 이득을 취하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성찰. 예. 모더나이제이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전통주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하지만 이러한 부르주아적 모더니티가 몰고 오는 그 뭐랄까 소유 물화, 지금 비인간화 이런 걸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입장, 그런 쪽의 문학 예술가들 그리고 이론가들, 그게 바로 비판적 모더니티, 비판적 성찰. 그래서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근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사회주의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매도해 버리면 너무 편해. 그러면, 예? 세상을 너무 단순화 보는 거야. 예? 그렇죠? 무언가 이런 모더니티, 이게 부르주아적 모더니티가 표방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다 붙이면 너 좌빨 아냐? 예? 뭐 이런 식으로 너 빨갱이 아냐? 이게 한국적인 이 그 무시무시한 파시즘적인 문화야. 한국도 파시즘이었어요. 뭔가 다른 소리를 하면 바로 이데올로기로, 예, 색깔론으로 확 밀어붙이면서 입막음을 해버리는, 입막음. 그러면 토론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막 그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줄서기를 하게 되고요. 출신 성분, 그 다음에 학벌, 예, 지역주의.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기 지금, 예, 처신을 걱정해야 하는 그 민주주의가 안 된 거야. 우리나라 겉으로만 껍데기만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대의제 민주주의, 국민의 50% 이상이씩은 지지하지 않는 당에서 지금 국회의원 정치가들 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거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국민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그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게 비례대표제거든, 그죠? 예. 그, 정당명부제. 근데 그거는 갔다, 이렇게 일본이나 독일에서 배워갖고 와서 좀, 예, 더 쉬우게만 했지, 제대로 실현을 못했어요. 근데 독일은요, 국회의원이 600명이거든요? 300명이 지역구고요, 300명은, 예, 정당명부제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례대표제가 50%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단은 표를 두 번 찍는데요. 정당을 찍어요. 두 번째 표로. 그래서 제2 투표가 칸슬러, 그러니까 총리를 뽑는 표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좀 바보가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바이트 시스템에서 칸슬러 시스템에, 지바이트 시스템에 칸슬러 시스템에 자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제2 투표에서 정당을 찍는다 했죠. 정당에서 최다 득표한 사람이 거기 그 정당에서 총리가 나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최다 득표를 대한당이라는 극우 정당이 지금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는 그게 하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렇죠? 다행히 그 르뱅 그 당으로, 예, 민족정선을 넘어가진 않았죠. 근데 독일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엊그제 튜링겐, 삭센, 여기서 대한당, 독일을 위한 대한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어요. 거기서 최다 득표를 했어. 30%가 넘었어요. 이제 나치 시대,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예. 제가 여러 이야기를 섞는 이유가 이 모든 게 지금 막 흐르치는 게 바로 모더니티이기 때문이에요. 예. 정치 이야기, 계몽 이야기, 그죠? 예술 이야기, 저항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저항권을 자각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시민운동을 하든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든 뭐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뭐랄까 입지를 이제 굳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대중일 뿐이야, 대중. 예.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 학기 강의 다 끝난 거야. 예.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걸 구현할 것인가 하는 이제 전략의 문제예요. 전략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돼.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모든 이 발생 맥락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빠르게 해체된다. 실증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포지티비스무스. 실증주의는요, 포지티비스무스 하니까 긍정주의로 이게 잘못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증주의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바탕을 둔 지식만이 옳다. 네? 경험적으로 실제 있는 것. 그게 실증주의예요. 그래서 포지티비스무스의 시대가 19세기예요. 네. 스펜서, 꽁트 이름 들어보시면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실증주의하면 사실주의가 돼버려요. 사실을 너무 숭배하는 사실숭배주의. 아까 리얼리즘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된 문제야. 그러면 모든 팩트는요, 여러분들 해석이 대상이에요. 해석이 대상. 사실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팩트는 스루스가 아니에요. 팩트는 우리가 인터프레테이션. 독일어 도이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도 그렇지. 통계자료가 사실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자료를 어떻게 마련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걸 유념하셔야 돼. 팩트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실증주의가 되면 좀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진리로 둔갑해버리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 형이상학적인 것은 전부 그 미신이라고 내쳐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전통적 형이상학이 점점 밀려나는 지금 추세입니다. 실증주의가 그 자리를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이상학으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형이상학. 그러니까 사실 숭배주의가 전통적인 형이상학 자리를 차지한, 아까 주체가 자기들이 밀어낸 신의 자리를 차지하듯이. 그러면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반성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화론 들어보셨죠? 다윈, 예.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름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죠. 그 다음에 공리주의,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공리주의 그 경제학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을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의 선생들의 입장이에요. 그 선생들이 공리주의 교육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국가에서 이렇게 키워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교육대학에서 그렇게, 사범대학에서 그렇게 키워낼걸? 예. 알게 모르게 우리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막 주입시켜요. 예.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돼. 혹시 타민족을 밀어내는 그런 차별하고, 아니면 여성을 차별하고, 사회적 약자를 예? 무시하고, 이런 게 있지 않나? 그거 항상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일단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예,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그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주의. 과학주의도 문제야. 과학은 좋은 거예요. 실증적인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의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법정에서나 아니면 자연과학 연구에서나. 그런데 그게 주의가 돼버리면 그게 맹신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야. 예, 민초, 민중이 지배하는, 그거는 좋은 의미인데, 과학주의가 되면, 아, 과학 아닌 것을, 아니면 과학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지만 과학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미신이라고 취급하면서 밀어내는 거, 그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게 과학주의도 너무 깊이 들어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종교나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는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사람, 찰스 디킨스, 크리스토프 히친스 이런 사람들 과학주의. 예. 그래서 다소 과학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만연한 건 피할 수 없는데 과학주의, 지엔티피스무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과학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예,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증주의도 마찬가지야.
실증적인 건 좋은 거다. 예. 왜냐하면 경험적 사실이 바탕을 둔 모든 연구와 토론은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실증주의가 되면 사실이 아닌 걸 전부 내쳐버리고 무시하고, 예, 과로를 쳐버리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은 해체됐는데 잘된 일일까요? 일단 저는 잘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철학은 너무 오랫동안 그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예, 지배해왔어요.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의식은 좋았지만 철학을 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아까 제 철학한다 이런 말이 좀 부끄럽다고 했잖아요. 예. 문학도 그래. 문학이 세상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문학 작가다라고, 난 작가입니다, 난 신인이다 말하기가 부끄러워. 예. 그래서 뭘 했는데? 이렇게 돼. 예. 저도 마찬가지야. 교수입니다. 교수가 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거기서 도덕이 나와요. 행동.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무슨 실천을 했는가? 뭐를 실제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어디에 편승했는가? 이런 것들을, 예, 누구 이익에 봉사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안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두루뭉술해지고 위선적인 게 다 가득해버리니까 우리가 참과 진을, 그러니까 거짓을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과학이 들어서는데 이건 좋은 거야. 그죠? 개별과학이 들어서는 거. 철학의 자리가 이제 비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왕이 물러나고 이제 민중들이 들어섰다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건 좋은 일이죠.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 전반에 목적 합리적 사고, 이거를 제가 도구적 사고라 했죠. 목적 합리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성을, 이성을 동원하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삽니까? 물으면 안 돼요. 그냥 태어난 거고, 그냥 나는, 예,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즐겁게 살고 싶고, 그게 다예요. 근데 뭐하러 삽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돼? 마치 나를 판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가 너 이제 감옥에 가나, 너는 죽어도 좋아, 막 이런 식이 되지 않나. 그래서 목적론적인 사고는 유용합니다. 인생은 목적이 없습니다. 자, 이 주장은 제 주장이고 벤야민의 주장인데요. 목적을 들이대면 굉장히 빈곤해져요, 우리는. 그리고 왜냐하면 목적에 대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일단 태어났어. 근데 뭐 때문에 사냐고 물으면 뭐 그 대답을 못하면 너 죽어 마땅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도 우리는 살 권리가 있어야 하잖아. 그죠? 살 수 있어요. 그게 인권이잖아. 어려워. 근데 어쨌든 생명에는 목적이 없어요. 뭐 다윈이란 말했겠지. 저기 종족을 퍼뜨리는 그런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목적이겠죠. 예, 도킨스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썰렁한 말인 거 아세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전자가 알아서 나를 조종한대. 그렇죠? 유전자가 알아서. 그것 좀 이상한 말이에요. 마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좋은 거? 자본주의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은 자본이 주인이라며?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떨궈지죠? 예. 아무 때나 교체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냥 이 소모품이네? 일용품이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르 잠자가 해충으로 변한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성찰하자는 거예요. 예.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 이면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유의 몰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간관에 따른 진보주의적 사고. 새로운 시간관은 이제 시간이 양화되는데요. 이것도 시간은 금이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이제 계산되면서 양적, 그리고 이제 아주 정교하게 나눠지고, 뭐 표준시가, 세계 표준시가, 예, 생겨납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인터넷 시간이 이제 나와요. 그럼 좀 발전인 것도 같지만 무섭기도 해요. 예. 그 시간에 따라서 다 이게, 예, 평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세기 탈 주수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룰 막스 베버한테서 유래한 말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주술이 지배했다면, 다소간. 그러니까 주술하고 미신이 다르긴 하는데요. 주술적인 사고, 마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비과학적이라 해서 이제 밀어내고, 내지는 세상이 투명하게 설명 가능해진다. 그래서 디스엔체인트먼트가 되면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세계가 과학적으로 해명 가능해진다. 그럼 미신이나 이런 주술에 빠질 필요가 없죠. 다른 한편으로 탈주술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시행되면 어떻게 돼? 아까 이기적 유전자처럼 사실 아닌 것들은 전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무서워지죠. 그래서 그런 양 측면을 다 갖고 있는데, 대개는 탈신비와 탈주술하는 그냥 현대 사회를 냉철하게 분석할 때 쓰는 막스 베버에서 유래하는 많이 인용되는 용어입니다.